가수비가 제이툰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전량 매도 처분하면서 약 34개월간 20억 원 넘게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 매체는 비가 지난 2007년 9월 제이툰 엔터의 전신인 세이텍에 35억 7천만 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가 지난해 2009년 중반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. 이 매체는 비가 2년여 만에 20% 넘게 팔아 약 10억 3천만 원을 회수했으나 약 2개월 뒤 주가는 내리막을 걸어 이로써 2년 9개월간 비의 투자 손실 금액은 2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. 지난 2007년 제이툰 엔터는 비의 최대 주주설에 2만 6,700원까지 주가가 폭등하기도 해 비의 주식은 평가 이익만 200억으로 치솟아 연예인의 주식 갑부 대열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.